오늘은 인간 샤넬 제니 따라잡기.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나비님들, 이번 주는 트위드 대전입니다. 가격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라고 정품목 균일가 우주 최저가로 세팅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입을지, 내가 어떤 컬러를 좋아하는지 그것만 고민하세요. 첫 번째 보여드릴 트위드는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멀티 컬러 트위드 자켓. 예쁘죠? 어때요? 이뻐요. 야! 네가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못 받는 이유가 그거야. 아니, 저런 거지 같은 리액션을. 거짓말을 할 순 없잖아요. 아니, 시끄러워요. 트위드를 약간 어리게 입고 싶지 않아요? 얘가 오늘 신상으로 거래처에서 싹 사진을 보내더라고. 여기 어디? 동대문 샷땡지. 핏감 봅시다, 핏감. 어때요? 좀 더 캐주얼하죠? 단추가 있어서 잠글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보통 이런 류의 트위드 자켓은 잠그지 말고 입읍시다. 그게 더 훨씬 어려 보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팔 동작, 가방을 메고 뭘 들고 서류를 들었을 때 이게 편하네요. 그래서 사이즈는 원사이즈로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뭐 니트 정도 입으시고 5부터 66 반까지. 제가 44 반에서 5 정도로 입는 체형인데 입어보니 아주 낙낙하니 괜찮다. 두 번째 보여드릴 아이템 바로 요거 요거. 아니, 일단 나는 이렇게 생긴 트위드 자켓을 처음 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폴리의 매끈한 그런 일반 자켓이 아니고 얘는 트위드가 맞아. 근데 어머, 배색. 센스 있어. 배색, 그쵸? 트위드의 단점 중에 하나가 허리 라인이 안 들어가고 일단 어깨에서 일자로 툭 떨어지잖아요. 자칫 코디를 잘못하면 그게 뚱뚱해 보일 수 있어요. 약간 소재가 두툼하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얘는 아예 그냥 대차게 허리를 날씬하게. 어떻게? 바트를 쫙쫙쫙 넣은 다음에 비밀은 여기. 너무 이쁘죠? 너무 세련됐지? 이거 디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추럴하게 올을 풀어놨는데 일부러 거지같이 한 요 느낌이 너무 스페셜한. 잠글 수 있게 안 잠궈도 되는데 인사이드에 이렇게 단추 말고 이렇게 훅으로 세 개를 딱 달 수 있게 해놨어요. 아까는 제가 뒤로 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묶으니까 어때요? 약간 태권도 까만띠 같아요? 겁나 내다 꽂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하이나 이너에 맞게 앞뒤로 컬러를 달리해서 쓸 수 있다. 실용적이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올해 SS 때 트위드는 블루, 그 데님으로 된 그거 기억나죠? 네. 그거를 메인으로 밀었었고 올해 FW는 오렌지빛 레드, 적당하게 그냥 레드빛인가 오렌지인가 약간 요런 가을에 아주 잘 익은 홍시 컬러, 그치? 딱이다. 아니, 그래서 이게 입어보니까 데님에도 잘 어울리고 물론 정장 바지에도 너무 잘 어울리겠지만 일단 피부가 웜톤이냐 쿨톤이냐에 따라서 사실 좀 밝은 톤, 특히 핑크나 뭐 이런 건 안 어울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제가 입어보니까 호불호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앞에 것들은 사이즈가 프리 사이즈인데 얘부터는 사이즈가 나와. 아, 요거 아무튼 참고 자료로 여기 옆에? 여기? 요쪽 어딘가에? 요쪽이니 보통? 여기에 샷땡, 리얼 샷땡과 비교 들어갈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느낌 거의 비슷하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요, 바로 이 아이. Very very classic, very very pure. 제가 앞에는 트위드 자켓을 뭐 정장 바지, 보통 데님 이런 데다 좀 많이 입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많이 입으실 거예요. 물론 이 아이보리 역시 그렇게 입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우아한 스커트를 입은 건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이런 거 호텔에서 하잖아. 그때 좀 바지 입으면 또 너무 좀 커리어 우먼 같으니까 시어머니 자리가 좀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밑에를 이렇게 스커트로 한번 바꿔보세요. 예복 느낌으로 뭔가 자켓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아이보리 완전 추천해요.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왜냐? 이 컬러는 봄에도 입을 수도 있고 가을에도 입을 수도 있고 제가 입고 있는 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아주 두껍지 않아서 한겨울에 코트를 입으실 수도 있어요. 뽕을 빼겠죠. 트위드 자켓이 없으신 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에 보여드릴
트위드이며 베이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블랙 트위드예요. 처음 이제 트위드를 접하신 분들은 코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예뻐서 샀는데 손이 잘 안 가. 그러면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트위드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유행 안 타고 정말 아무데나 입어도 심지어 이렇게 청바지, 캐주얼한 청바지에도 가볍게 걸칠 수 있는 트위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바로 UI랍니다. 사이즈 얘도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요. 솔리드 컬러지만 재질은 만져보시면 입체감이 느껴지는 트위드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압감도 깔끔하고 엑스트라 단추 당연히 드립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인간 벚꽃. 지금 구매하셔서 겨울에 예쁘게 입고 내년 봄까지 나 윤중노, 나 벚꽃 여신 되고 싶다. 내가 벚꽃인지 네가 벚꽃인지 약간 이런 느낌. 파스텔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이 핑크색이에요. 근데 핑크색이 전에도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소재가 이렇게 트위드 특유의 총체 끝에 잘라놓은 이런 느낌 있잖아. 입체적인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소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냥 진짜 안에다가 정말 심플한 디자인의 정장 바지와 그냥 니트 가디건 입었는데 걸치기만 해도 낯빛이 다르지 않아요. 정말 이게 한 끗 차이인데 핑크가 유치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 유치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성스럽고 핑크 트위드만 줄 수 있는 우아함과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이런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트위드 단코트. 제 기준에서 코트라고 하려면 엉덩이는 갈아줘야 돼. 또 우리 나이 때는 궁둥이 나오면 굉장히 춥다. 엉덩이는 가려줘야 코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두께 자체가 앞에 보여드린 아이들과는 좀 달라요. 되게 두툼해요. 얘를 입고 나중에 코트는 못 입으세요. 대신에 사이즈가 매우 넉넉하게 나와서 이 안에다 알파카 무슨 꽈배기 막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니트를 입고 입으셔도 괜찮을 정도로 소매통이나 이런 데 품이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왔어요. 그리고 대박은 뭐야? 다크 네이비에 은사, 은하수처럼 잔잔하게 뿌려져 있는 이 밤하늘 같은 느낌. 보이니? 다가가면 갈수록 화사한 느낌과 트위드 고유의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묻어나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물론 오피스 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룩은 만만한 그냥 갖고 계신 추리닝 위에도 입으시면 마치 럭셔리가 생활화되어 있는 여자 같지 않아요? 압구정 한양 아파트, 현대 아파트 주민분들 특! 갤러리아 오실 때 막 꾹꾹꾹으로 안 와. 추리닝에 소재 좋은 외투에 그냥 명품 가방 이 정도 럭셔리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착장. 그래서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러블리하지? 약간 샤넬과 디오를 합친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니, 뒷모습 너무 대박이지 않아요? 세일러, 세일러. 저희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그램 릴스로 올렸는데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너무 비싼 옷인데 이거를 지금 19만 9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원단 기가 막혀요. 보이니? 블링블링? 전체적으로 촥 들어가 있는 과하지 않은 이 블링거리는. 그리고 이 플라워. 아이씨 여기구나. 이 플라워 싫으시면 떼시면 돼요. 요거는 다른 뭐 블라우스나 어울리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붙여도 괜찮은 브로치예요. 자켓 사면 브로치도 줘. 대박이지 않아? 19만 9천 원에? 근데 심지어 엉덩이 가리잖아요. 엉덩이 가리는 건 뭐다? 반코트다. 반코트다. 그리고 사이즈가 얘 역시 한 66 반? 77만 안 되면 누구나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면 여기다가 뭘 입지 마시고요. 안에를 도톰하게 입으시면 초겨울까지 반코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아이예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미나리닷컴만의 트위드 비전 어떻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탭에 제품 다 걸어놨으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시는 컬러와 사이즈로 선택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버전 리뷰로 만나요. 안녕!